인간인 제가 만들면은 더 빨리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끝났어요? 졌구나. 제가 끝까지 만드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죠?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올릴게요. 갑니다. 좋아요. 네, 갑니다. 좋습니다. 네,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면은 속도가 좀팍 빨라지게 하던 게 있던데. 그것도 해볼까? 좀 느리겠다가. 클릭을 했을 때, 그럼 온클릭을 해야겠죠, 10에. 뭐죠? 헤드, 이벤트 리스너, 클릭, 이벤트를, 바인드를 시켜줍니다. 함수는 그냥 여기서 바로 짤게요. 클릭하면 뭔 일이 벌어지냐? 속도가 빨라져야 되죠. 속도는 그러면, 이것도 변수로 가능한가요? 모르겠네요. 자바스크립트 가능하길. 왠지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아씨, 이게 좀 익혀져. 클릭 이벤트 동작을 하나요? 동작을 하겠죠. 근데 지금 스피드가 50Hz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말이냐, 얘를 종료시키고 일단 스클릭 한번 멈추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는 클릭하면 슬로우 얘를 클리어 인터벌 로 한번 클릭하면 멈추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멈추죠. 네, 좋아요. 멈추고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만들어줍시다. 그냥 slow, fast는 set interval인데. 역시 답은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벌써 12분 지났네요. 이미 AI한테 졌습니다. 좀 허무한데요. 허무하게 졌는데요. 진주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너이롭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움직이게 하는 것만 해도 뭐 8분 지났고요. 아, 이렇게 하시죠. 이게 여기에다가 변수를 뭔가 스테이트로 관리를 해볼게요. 스피드는 그대로 인터벌을 그대로 두고 요거 스피드로 줄게요. 요거 30.
되는 거야. 스피드를 얘를 바꾸더라도 아 바꾸더라도 이게 얘는 변화가 없어요. 왜? 지금 한번 여기 함수가 만들어질 때 이미 스피드가 들어와가지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뭐 클릭되지도 않아요? 클릭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이미지는 클릭되게 할게요. 아니 클릭돼 커서 포인트 커서를 약간 바꿔놓을게요. 클릭되는 되고 싶게. 어, 멈추네? 클릭하면? 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스피드를 100으로 올리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속도가 빨라지죠? 이 클릭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였네. 그 다음에 속도가 좀 빨라지는데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 보니까. 너무 느립니다, 지금.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하다가 클릭하면 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느리게 되는 게 돼야 됩니다. set timeout을 일단 걸어줄게요. 아, 이거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set interval, set timeout 이거 쓰려 하니까 진짜 이거. 조금만 가야 되죠? 조금만 더 가야 되죠? 1초? 1초 정도 빨라지게 할까요? 슬로우가 아니라 이거는 무빙으로 가야겠네, 이거는. 이건 스피드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여기 넷으로 가져가도록 하죠. 빠르게 한거 멈추고 다시 느리게 가도록. 자, 이거를 클릭하면은 빠르게 갔다가 다시 느리게 가죠. 근데 너무 지금 1초 동안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더 빨라야 될것 같아요. 0.5초로 가고 속도는 한 80으로 갑니다. 그러면 클릭. 클릭. 좋아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우주선 움직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주 색깔이 하얀색인 게좀 거슬렸는데, 생각을 못했네요. 급하게 하다 보니, 우주가 씁니다, 이건 이제. 이 소행성 움직이게 할게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 스톤 있죠? 스톤도 이제 움직이게 해야 돼요. 스톤 모빙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그러고 보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일단 움직이기부터 먼저 할게요. set interval만 할게요, 먼저. 스톤을 아직 정의도 안 해놓고 쓰려고 했었네.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 stone.
스톤은 스톤 X, 스톤 Y를 만들게요. 이상한 소리도 이제 내죠, 이제. 고통스럽네요. 일단 제가 손으로 움직이게 해볼게요. 뭡니까? 왜안 움직입니까? 왜? 여기 넣으면 안 되나? 이제 뭐 해탈했어요. 아, 픽셀 안 넣었습니다. 네. 너무 리액티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의미 없으니까 그냥 편집도 막 할게요, 그냥. 대각선 움직이다. 부딪힙니다. 네,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는 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다시 바운스가 안 되죠? 바운스 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 세로 길이가 몇이지? 화면이? 900 정도 된다고 치고, 스톤 디렉션도 뭐, 그렇게 해볼게요. 드래그 디렉션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일단은 111로 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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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냥 코딩할게요. 아니다, 아닙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코딩할 필요 없죠. 개발자인데. 자, 그 다음에 900보다 크면 방향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잘라나? 봐야 되니까 1콤마 마이너스 1. 과연 많이 바뀔 것인가요? 안 바뀌죠? 지금 1콤마 1. 이게 지금 안된것 같아요. 스톤 디렉션에 아까 비교해 줄게요. 그냥 한번 튕겼죠? 좋아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저돌 스피드, 스톤 스피드라고 할게요. 얘는 좀 빠르게 갑니다. 3배 빠르게
개빨라요. 이게 아까 몇이었죠? 1010, 1100.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저녁 먹을 때다 돼가거든요. 갑니다. 빙빙빙 튀기죠? 여기선 그냥 갑니다. 저기서는 트루펄스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디렉션을 근데 이건 또 숫자로 또 바꿔야 되네. 지금 저의 인내심이 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설명도 지금 안 하고 있죠? Y만 맞으면, X만 맞으면 되죠? 자, 갑니다. 빙,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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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같이 갔어요, 지금. 뭐가 잘안 되죠? 자, 여기, X가, 이거보다 클 때, 안 되죠? 왜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야, 도대체. 알려줘, 제발. 뭐야?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지금 뭐 이상하게 짜놓고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죠? 일단 로봇한테 진 AI한테 진 거는 그 이상 사실이고요. 일단 이거 움직인 것만으로 대단해요. 누르면 빨리 갑니다. 이제 얘도 피해. 여기서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빨리 튕겨오네. 클릭이 잘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버그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브라우저에서 이게 너무 이미지를 이렇게 긁을 수 있게 해줘서 그렇거든. 그거는 상관없고, 이제 지금 이제 스코어, 시간 지나면 스코어 쌓이게 하는 거랑 그냥 이거 부딪혔을 때 스코어 깎이게 하는 거. 그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너무 지체됐어요. 자, 스코어 같이 하는 건 쉽죠. 참, 인간 득음으로서 좀 비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거는 1초에 하나씩 올라가게 할까요? 0초, 아니다. 0.1초에 하나씩 올라가게 하죠. 빠르게. 스코어는 1씩 올라가고, 스코어를 화면에 띄워줘야겠죠? 화면 어디 띄워줄까? 피택으로 합시다. 아니다. 아, 네. 피택으로 하시죠. 아, 너무 그런 흰색으로 하시죠. 그 다음에 번호 사이즈는 좀 크게 합시다. 한 50으로. 그 다음에 스코어 저기다가 그냥 띄울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실제 스코어를 할게요. 띄워볼게요. 스코어 아이디는 이겁니다. 사실 그거 해가지고 이날 HTML 안 되죠?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버그가 걸렸어요. 스코어가 지금 두 개가 선언이 됐죠? 왜 이러죠? 스코어 스팬이라고 합시다. 올라갑니다. 빠르게. 그러다가 이거 부딪히면 점수 팍 깎이게 할게요. 부딪히는 거 어떻게 하지? 일단은 이거 얘 입장에서 코드를 짤게요. 스폰 X랑 스폰 Y가 콘솔 찍기 한 400에서 100보다 크고 600보다 작을 때는 콘솔 찍기 해볼게요. 중간에 왔다는 뜻으로 미들이라고 찍기 할게요. 네, 찍히네요, 잘.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차이가 한뭐 100보다 작으면은 콘솔 찍겠습니다. 부딪혔다고. 부딪히면 뭐라고 하죠? 범프라고 할까요? 자, 부딪히는 모습이 잘안 나오는데. 엄청 가까이 가면 범프가 나오는데요. 이거 좀 줄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지금 절대값을 씌워야 되죠. 부딪혀라 좀. 안 부딪히죠? 안 부딪힙니다. 부딪혀도 뭐안 뜹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왜죠? 이상한데 부딪히는데요? 됩니다. 이제 돼요. 부딪히면 이제 범프 올라갑니다. 부딪히면 부딪혔다고 여기 그 우주선에 뜨게 할게요.
SpaceX 온라인 센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게 항상 떠 있는데, 잠시만요. 대로 잘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범프가 항상 떠 있게 할게 아니라 부딪히면 범프가 뜨게 할게요. 부딪혔는데도 안 뜨죠? 버그인가요? 뭔가 미리 뜨는데요? 이상한데? 좀더잘 그거 되게 잘 부딪히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바로 범 뜨게 했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거 그걸 해볼게요. 사라지게 해야죠. 얼마 1초 뒤에 사라, 0.5초 뒤에 사라지게 할게요. 사라지고 또 부딪혀라. 부딪혀. 미리 막 뜨는 게좀 이상하긴 해요. 이걸 바꿨다가 뜹시다. 덜컹덜컹거리는 건왜 그런 거야?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종료되고 이거 하면 스코어 빠지게 해야지. 부딪히면은 스코어가 마이너스 한50 되게끔 합시다. 바로 마이너스로 가죠? 스코어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데 티어 이거를 게임 언제 끝내야 종료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그냥 게임을 대충 한 1분 동안 진행시키고 그냥 최종 스코어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라고 할까요? 시간. 타임은 타임 타임
1초에 하나씩 줄어들게 할게요. 시간 60초. 1초에 한 번씩 가고 줄어들어야 되죠. 60, 59, 60, 58, 57, 60, 60부터 여기 써 있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60, 59, 58, 이래서 이게 타이머가 0이 되면 게임이 그냥 게임이 종료가 되도록 할게요. 게임 종료는 어떻게 시키지? 게임 중 최종 스코어만 남기면 되겠네요. 스코어 게이밍 이것들을 다 타임은 여기 타임이 0보다 크면은 이걸 동작하는 걸로 다 바꿔놓을게요. 초기의 시간을 5초로 한번 2, 1 하면은 멈추죠? 쟤는 그대로 초. 자, 그 다음에 타임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냐? 이 게이밍 게이밍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4, 3, 2, 1 사라집니다. 스코어만 남겠죠? 게임 종료 하는 메시지를 보여줄게요.
3, 2, 1. 예, 지금 게임 오버가 지금 없습니다. 왠지 모르겠네요. 게임 오버라는 아이디가 없었네요. 5, 4, 3, 2, 1. 게임 오버. 스코어, 지금 스코어 여기 나옵니다. 아, 끝났습니다. 와, 진짜 거의 1시간 걸렸는데. 아, 코드는 아주 간단한데요. 요거는 깃허브에 올려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이 1시간 걸려 짤 코드를 AI가 8분 만에 짠다. 너무 무서운 일인데요. 뭐, 너무 재밌었고, 오늘. 좀 허무하긴 하지만, 저는 인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팡요랩 전민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